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 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 문에 세 개. 네.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4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자, 12절까지만 좀 할게요. 아, 오늘은 제목부터가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금방 읽어본 게 이제 딱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소가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가셔서 이제 준비한 처소를 가지고 신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신랑이 집을 준비해가지고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오세요. 하나님이니까 이게 세상 사람은 불가능해. 자기가 어떻게 집을 신부 집에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늘에서 준비한 집을 준비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신부 집으로 이렇게 오면서 오늘은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신부 이렇게 하다가 아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기 전은 내 신부 이렇게 하다가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내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아내라는 말로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결혼식을 한 겁니다. 이야,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부가 아내 되는 날 꼭 영화 제목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가 아내 되는 날이 언제일까? 구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구절 같이 한번 시작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가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와서 신부를 맞이하는 이 과정 안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었고 일곱 대접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신부인 신랑과 신부인 성도와 신랑인 예수님의 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이 천사들은 이렇게 첫 번째 호리병, 두 번째 호리병 이렇게 쏟지만 그는 일곱 번째가 돼서 너무너무 이제 요한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형제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서 야, 이리 와봐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개해주고 있어요.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사들도 이 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이거는 사실 지나가는 시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이 있게 되겠죠. 누군가가 내가 지나가면서 봤나요? 어디서 내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7년 환란기와 천년 왕국 시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일부 하나님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다 편만해서 굳이 누가 가서 이렇게 전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시기가 되어서 어떤 분이 그 뒤에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때가 진짜 부흥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천년왕국을 부흥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7년 환란 시기를 누가 부흥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이 참 성경을 보는 예리한 눈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오늘 21장을 준비해놓고 이런 오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한참 눈여겨본 게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10장 8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보면서 10장 8절이에요. 이걸 계속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앞뒤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한번 보시죠. 8절을 보면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온 자. 여기 이제 원래 본문의 흐름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나온 사람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대로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요즘은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좀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함께 적용을 하고 싶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반대할지 몰라도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성경을 정상적으로 성경 그대로 해석하기 이전에 가짜 해석이 보통 먼저 나온다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가짜 해석. 오늘 이제 저녁에 밥 먹기 전에 오늘은 이제 저녁 저기 중국집에 요 짜장면집이 옆에 있어요.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우리 보통 여기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이민을 오면 대부분이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꼭 식당에 가면 여러 팀 중에서 한두 팀은 꼭 교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걸 또 듣게 돼요. 근데 꼭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를 안 해요. 권사님, 집사님 이러는 사람들도 좋은 이야기를 안 하고 또 다른 분들 좋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그 사람들 술을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이렇게 조금 얼큰한 걸 보니까 이분들은 분명히 크리스찬은 아니고 교회는 몇 번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좀 그런 사람들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게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어쨌든 이 좀 마지막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지러워지면 대형 교회가 없어지게 되고 그분들이 옆에서 밥 먹다 들었어요. 큰 교회가 다 없어지면 이 큰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으로 갈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그 사람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단들은 보통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으면 대부분이 신천지나 안식교회에서 올려놨죠. 그게 딱 보면 안식교회에서 올렸거나 혹은 신천지에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보통 진짜 교회들은 그 얘기들을 안 해요.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수선해지고 어지러워지면 뭔가 마지막 시기가 이렇게 종말의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기성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안 올려놓으니까 그런 거를 올려놓은 거는 이단교회니까 자연스럽게 이단교회 갈 거다라고
술을 마시면서 예측을 하더라고요. 술을 드시면서.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도 알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부흥기다,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7년은 환란 시기니까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피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곳이 이단인데, 근데 뭘로 겁을 주느냐면 환란이라는 이름으로 겁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7년이라는 시간은 환란기이지만 분명해요. 이게 엄청난 환란기예요. 그러나 이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이 부흥을 가져다 줬단 말이죠. 이 7년이라는 시간은 환란 더하기 뭐죠? 부흥기예요. 근데 이 부흥기라는 말은 빼버리고 환란이라는 두려움 단어만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다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보다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술을 마시고 계시는 분들도 이걸 예측하고 있다는 것에 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참 짜장면 잘 먹고 왔죠. 아,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분별력은 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뒤에서 야, 저 사람들도 저걸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그릇 잘 먹고 오긴 했습니다만, 가끔씩 짜장면 먹으러 자주 가봐야 거기서 좀 소리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안을 아는 지식이 환란을 통해서 지식이 편만하게 될 거고, 천년 왕국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이쪽으로는 환란을 통해서 편만하게 되고,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공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말이 그 천년 왕국 시기를 예언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예측한 글을 올려서 참 예리하구나. 근데 여기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8절은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진짜 복음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흘려놓음으로 인해서 이걸 진짜 복음을 들고 온 우리들에게는 그걸 다시 반박해서 올려야 한다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안 해놨더라면 그냥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잘못 흘려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들은 선지식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왜 7년이 부흥기냐 이거예요. 그걸 글을 써서 해명을 하다 안 돼서 목요일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7년이 왜 부흥기인지는 너무나도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봐서, 아 그렇구나, 정말 진짜가 오기 전에 항상 먼저 도둑이 먼저 오고 강도가 먼저 오는구나. 그게 8절이잖아요.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 양들은 그들을 듣지 않아요. 진짜 양들은 그들의 말에 속지 않는데요. 그들을 듣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나는 그 문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짜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팔아먹고 있지, 자기를 위해서 팔아먹고 있지, 모든 내용을 예수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먹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의 이야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 나는 그 문이라.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문이라고요. 그 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밖으로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계속 골을 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양을 칠 때는 문 앞에 골을 목동이 갖다 두면 양들은 당연히 문 앞에 골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가면서 골을 먹고 나가면서 골을 먹어요. 이런 것처럼 성경 전체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서 말씀이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항상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과 연관이 되더라. 그러나 절도나 강도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잠깐 팔아먹고 나중에는 자기들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양들은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가짜 목자는 뭐가 다르냐면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 사꾼이기 때문이라.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양에 관해서는 양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죠? 참목자인 이유가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양떼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 관심, 이것이 항상 예수님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 한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상태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일일이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떼들은, 아니 그 거짓 목자들은 그 양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양떼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면 좀 털을 더 깎아서 팔아먹게 만들까, 좀 살을 찌게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이걸 돈 저기 팔아서 돈을 더 받을까, 전부 다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이 가짜들이 먼저 해석을 해놓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렇게 말해서 아 먼저 오는구나, 오늘 뭐 이게 10장 8절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요즘 하면서 참 아이고 이분들이 이게 잘못 들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들은 그거 잘못 이미 들었던 것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우리가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그러나 먼저 그렇게 가짜가 먼저 전해놓고 시작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 하여튼 이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한참 오늘 관찰을 해봤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일곱 번째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고 한쪽은 무너지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단장되어서 내려온 것을 보고 일곱 호리병을 일곱 천사가 신부인 어린 양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대조해 보이는 거예요. 한쪽은 멸망하고 한쪽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우상에게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말 사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안 받아서 죽으면 순교하면 순교하는 거고 맞잖아요. 순교하면 순교하는 거죠. 뭐 핵폭탄이 터진다는데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디 가서 순교하는 자리 가서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서 막 괴롭히고 그런 것보다 핵폭탄 터지는데 거기서 갑자기 천국이네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예배드리다 여기 꼭 핵폭탄 터져갖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다 천국 가서 여기 어디야? 이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왔다 이럴 거 아니에요? 웬일이야? 아니 조금 전에 예배드리다 갑자기 여기 왔네? 이게 무슨 일이? 예수님이 재림했나? 예, 도망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살라고 하는 대로 사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보임으로써 일곱 재앙의 목적이, 오늘 이 일곱 대접의 목적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했다는 것을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너무 좋잖아요. 한쪽은 망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망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손을 들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상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파괴와 새로운 시작을 잇는 과정에 일곱 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오늘 천사가
요한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9절에 보면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라고 말하는 말은 정혼을 했을 때는 신부라고 말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아내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시점이 결혼이라는 전환점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신부에 관한 내용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쭉 어떤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쭉 계속 소개해 왔었었냐면 19장 9절과 7절에 보면 혼인식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혼인식이 오늘 21장 9절에 있었죠. 19장에서는 혼인식이 가까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시점에 있는 거예요? 혼인식이 대접제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혼인식이 대접제한 안에 있더라. 혼인식이 가까웠고 그 안에도 자신을 예비했다. 예비가 다 됐다. 혼인식은 가까웠다. 이렇게 19장에서 소개하면서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라 하면서 세마포는 어린 양의 성도들의 의라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빤 흰 옷이에요. 이게 행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피로 피 묻은 옷이 의의 옷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는 용서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용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원래는 원어로 보면 이것이 용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죄의 목록들이 이렇게 글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걸 성경은 원래 원어는 이 죄를 용서해 여기 있는 목동들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죄를 덮다 이렇게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가려졌다. 아셨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게 내용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져서 사라진 겁니다. 이게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막하면서 배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기가 참 좋은 게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잊어버리듯이니까 한 3년 만에 한 번씩 계속 해도 괜찮아요. 오헬이라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헬, 원어로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이해로 용서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목록은 그대로 있지만 이렇게 덮여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피로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피가 오늘 뭐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바꾸는 힘을, 능력을 가졌다 그랬죠. 물론 이게 가려지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한편 강도처럼. 이방인은 이렇게 이방인이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성경은 한편 강도가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목요일날 했던 거 좀 더 설명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걸 누가가 설명을 하고 누가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데오빌로는 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우리가 공로 없이 이유 없이 구원을 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급과는 별개예요. 그는 하나님과 상급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나 이 상태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입은 옷은 흰 세마포 옷인데 이제 오늘 여기 7절과 9절에 보면 이제 허락하사 정결한 옷을 입게 했다는 말씀을
따라서 신부에게 입혀진 옷이 신랑의 허락 없이 입혀지게 되었음을, 아니, 신랑의 허락 안에서 입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은 신부가 결혼식 때 입도록 이미 신랑이 가기 전에 주고 간 옷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는데 언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십자가를 위해서 흘린 피로 이미 그때 우리에게 옷을 주셨고 그걸 우리가 믿을 때 그 옷을 입게 되고 이 옷을 입어야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준 옷을 입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신랑이 주신 옷을 입고 따르는 신부들에 대해서 정말 그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계시록에는 진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답니다.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 이 표와 그의 숫자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에 섰더라. 유리바다에 오늘 유리바다라는 단어도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유리바다 같은 말이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은데 두 가지 보석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벽옥, 하나는 수정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벽옥과 수정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은 투명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유리 바다처럼 보았고 여기서는 그것이 보석 이름을 댐으로써 아 유리 바다는 마치 보석과 같이 투명한 나라구나. 투명하다는 거, 흰색이라는 거, 의라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거짓이 없는 정말 진실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들은 모두가 이긴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잘 들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그룹이 가고 있어요.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 이스라엘이 하나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15장에서도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모세의 노래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들은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어도 뭘 모르죠?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이 환란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스가랴서가 그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날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뭐지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과 함께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이라는 광야라는 가나안이라는 이 세 구도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들이요 지금은 그 모세의 노래가 지금 우리가 구원 얻는 구원의 노래라는 그 사실을 구약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확장 열려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두 그룹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누구의 노래를 함께 불러주기 시작합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진실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진실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롭다고 하나님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할 수 없냐면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할 수 없게 해요. 왜요?
나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내가 그 율법에 얼마나 위선을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니 그 하나님이 지금 무슨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분 아니에요. 우리보다 못한 분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제 말 틀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속이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아, 오라 나는? 생각이 안 나죠. 권고한 점이다. 예? 권고한 점. 아, 맞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나를 속이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겉으로 지키는 척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나 의롭다고 말한 하나님이 이상,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온전하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만나서 손을 붙잡고 정말 잘했습니다. 참 이렇게 하면 아 아닌데 사람인데도 그럴 텐데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의를 뭐 하나도 표현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묻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 의를 서로 생각해보니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은 걸 보고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맞아요. 우리는 의를 절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얘기. 자,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진실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보고 면류관을 치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의가 우리의 의로 얻은 의가 아니니까 벗어서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를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구원이에요. 인간이 만든 건 인간이 만든 종교는 전부 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외에 전부 다른 종교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의 상상 속에서 만든 종교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종교와 기독교의 뚜렷한 분명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역사를 통해서 왔고 인간이 만든 종교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든 거예요. 역사가 없다고요. 역사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이야기냐? 예언과 성취가 없어요. 신이면 창조하고 미래를 주관해야 되잖아요. 주관. 주관하는 게 예언이죠. 미래에 이르리라 할 것이다 라고 주관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종교는 절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기독교를 믿고 왜 하나님을 따릅니까?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창조자이며 주관자이며 그 주관하신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았고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니까. 그리고 구약에 약속하셨던 예수님 초림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증거 제시를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은 이게 전부다 항상 십자가 앞에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기 시작해서 15장은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모두 다 표를 받지 않고 이 은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표를 안 받는데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긴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의의 옷은 어린 양 신랑이 주는 옷인데 이들은 마치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으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으면서 이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분의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 죽기 전에 밤중에 서서 뭡니까? 누명을 씌워. 거기에 반항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보면 예수님은 마치 어린 양과 같아서
털 깎는 어린 양과 같아서 아무것도 반항하지 않아요. 죄를 뒤집어 씌울 때도 그냥 뒤집어 쓰시죠. 그 죄를 뒤집어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고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래 잘했다. 네가 그걸 나한테 회개하고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 네 그 정도였냐?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다 뒤집어 쓰셨어요. 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구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은 거 다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뭐라고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외쳤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왜? 우리를 위해서 못 박으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도 그렇게 밑에서 조롱을 합니다. 한편 강도도 조롱을 합니다. 근데 그 조롱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날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21장 이날을 생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신랑인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조롱을 다 견디신 거예요. 이날을 생각해요. 왜? 왜 그걸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말문이 막히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주님은 바로 이날을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랑하고 싶어서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라고 하면서 신부가 아내 될 때까지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셨고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 올 때까지 그 흰옷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 처소를 준비하는 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면 우리는 결혼식 할 때까지 야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마음껏 놀자. 그러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아유 결혼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신랑 만나기 전에 할 거 더 하자. 그냥 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날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참신부라는 신부라고 생각이 든다면 참신부 된 자라면 우리가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목록들 신부 안 된 자들 신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목록들을 8절에다 쭉 적어놨단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목록에 기록을 해두었는데 신부인 성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게 지참금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지불했음을 믿는 믿음의 신부라면 하지 않을 목록들이 8절에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올라가서 한번 아 신부 거짓 신부들이라면 이렇게 하는구나 참 신부들은 이걸 하지 않는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이 8절에 있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여기 8절에 보면 21장 8절 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가정스러 이렇게 쭉 목록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불신자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는다라고 말은 고백을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한번 쭉 목록을 한번 볼까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분명히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박할 사람은 없죠.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두려워서 믿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기는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굴을 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 따라 뒤에 나오는 가증스러운 자들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아닌 행동들은 거짓이에요. 가식이에요. 사랑 안에서 나오는 행동들만이 진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증스럽고 이중성은 분명히 사랑 안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가증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중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중성을 의미하고 있죠. 살인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살인하는 자들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이 요한 계시록 목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인 자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때 그들을 죽인 사람들을 여기 살인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살인하고 그 다음에 단두대에 올리고 죽이고 이러는 사람들은 아마 악의 화신과 같은 불신자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매한 질문인가요? 저는 거기에 속하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동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독일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죠. 그 당시 독일은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살인자들은 성도들을 죽인 자들인데 여기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이렇게 날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앞으로 보세요. 이제는 참 성도들과 거짓 성도들이 나누어지면서 이 참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대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또 음행은 음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없어요. 신랑이 없다고요. 누구도 좋다. 그래서 음녀의 특징은 누구도 좋다. 나를 위한다면. 아주 표현 잘했죠? 누구도 좋습니다. 나만을 위해 준다면. 나를 위해 준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음행은 바로 음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 마술과 불신과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은 불신과 두려움의 결과예요. 요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뭘 해도 이렇게 가서 마술, 이게 가서 뭘 묻잖아요. 뭐 묻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마지막 때는 영적 시대가 됩니다. 영적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단의 영. 보세요. 기본적으로 시대마다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아주 고대 옛날에는 육의 시대였어요. 힘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힘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짐승이 덤벼들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A그룹, B그룹 나라들이 나눠지면 힘으로 싸워서 뺏고 빼앗기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두 번째 시대는 혼의 시대예요. 혼의 시대는 정신, 정신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정신이. 마지막 때는 영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단의 영이 지배를 합니다. 계시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영의 시대는 사람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혼이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영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혼은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정신병자들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사람이 어르신 죽고 희희 굳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의 시대는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해요. 그러기 때문에 점점 그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점을 치는 사람들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타로가 보편적이 되고 점집이 무성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 뭘 해도 다 묻고 하는 거예요. 결혼할 둘이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하는데도 그래도 점집에 가서 한 번도 물어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 시대, 지금이. 좋으면 뭐해? 그래도 한 번도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도. 응? 왜? 영적 시대는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 그래서 여기 마술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적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하나님, 그 다음에 두려움,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 결과입니다. 또 우상 숭배는 한 사람만 섬기지 않는 음녀적 종교 행위를 말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왜? 오늘 천국을 보니까 뭐와 같다고요? 11절 보니까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어디를 투과하고 있습니까? 광채가 나서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고 하나님의 광채가 어떤 색깔에 의해서 빨간색, 자주색 이런 색깔에 의해서 투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투명한 색깔인 벽옥, 그 다음에 수정과 같아서 그 빛이 그대로 투과되는 곳이더라. 스펙트럼인가요?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투과해서 색깔이 쫙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투영이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의와 그 빛이 내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을 그대로 투영을 하면 여기에 조금도 점도 흠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중성이 없어지는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는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오늘 앞에 10장 3절에 보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서, 17장 3절에는 이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는 광야에서 보여줬고, 지금은 이 새 예루살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 예루살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10절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예루살렘이, 잘 들어요, 인간이 만든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곳에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이 그대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대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땅이 갱신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십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예루살렘도 가지고 오고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요, 이 하늘과 땅은 전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정도만 알아도 그쪽이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을 이 한 절로 다 들통이 나는데도 나는 그래서 참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만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이단에 그렇게 많이 가 있느냐. 대략 보면은 제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성경을 안 보는구나. 남이 말한 것만 듣고 믿는구나.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네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 성경을 보고 막 찾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 설교가 진짠가 가짠가 한번 확인을 해볼 마음 없으세요? 장로가 돼도 성경을 보면 깨끗해. 하도 오래 써서 버리고 새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갖고 아니 이제 장로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목사님이 부흥사가 붕회를 하는데 앞에 목사님이 붕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이제 손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쫙 손을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연이어 나오니까 진짜! 그래서 소리를 질렀더니 손님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당신들 진짜야!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도 슬슬 해놓는 거야. 야, 여러분 장로가 그 수준이면 장로가 그 수준이면 아니 성도들을 아니 그 체면상 손을 놀렸다가 진짜야 이 말에 돈 손을 다 내렸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손 올리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뭐라 그러든 말든 당신이 뭐라 그러든 말든 나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 사랑하는 거 난 믿어.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나 현실이랍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데 여기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기 한 구절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왜 거기 가서 그걸 믿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것도요 꼭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걸 만드셔야 돼. 김 목사님 잘 알더라. 거기만 물어보면 다 되더라. 이러지 말고 여러분 걸 만드세요. 자,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1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영광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영광, 에스겔서 43장 5절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빛이라고 소개했었어요. 이 빛을 소개하면서 그 빛 빛을 투영하는 보석들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석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옥과 수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벽옥과 수정 같다고 소개하면서 이 벽옥과 수정이 가지고 있는 보석의 특징은 뭐냐면 순결과 순수함.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거짓이 없고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 말에 이중성이 없고 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표정을 살펴야 되고 억양도 살펴봐요. 왜 그걸 자꾸 살펴야 돼요? 저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말을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진짠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이 비참함. 아까 보니까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그 팥을 농사를 10가마니를 지었는데 누가 와서 팔아준다고 가지고 가서 지금도 안 오고 있대요. 그 보니까 허리 굽은 할머니가 팥을 10가마니
그거 추수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팔로를 모르고 힘들어서 못하니까 누가 와서 그 팔아주겠다고 와서 뭐 정말 뭘 입에 혀같이 말했겠죠. 그래서 아나운서가 기가 막혀가지고 사람을 믿냐고, 아 그럼 다 나 같은 줄 알았지 뭘.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세상 천국이래요. 여기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벽옥과 수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중성이 없고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벽옥은 투명하고 맑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함을 나타내면서 십자가에서 보듯 자신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죄를 용서하셔서 흠과 티가 없이 순결하심이 영광의 완전성을 보여주시듯이 정말 순결하셔서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순결한 사랑,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죄가 얼마나 완전히 순결하게 해결된 자들이 들어가는 지를 벽옥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 피가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속이지 않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 안에서 준비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 보석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매우 맑고 투명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본성의 진리 안에서 투명하게 나타냄을 의미하는데, 이 두 보석이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순결함을 말씀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거룩과 순결과 순수하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이중성이 없고 흠과 티가 없는 진실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는 뭐 오늘 이렇게 상대방에게 말을 했지만 실상은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제 저는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더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와서도 뭐 전혀 우리 옛날에 했던 기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좋은 말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그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아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이 유리바다에 관한 이야기는 계시록 4장 6절,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2절, 그 다음에 오늘 계시록 21장 11절 계속 이 유리바다 이야기는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신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계속 신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제 아내가 될 것입니다.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아내로서 아내가 될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아내 된 우리들은 신랑을 맞을 세마포 옷을 지키고 혹시 더러워지면 빨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준비되어 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마치고 오늘 그 청소년 집회들을 가 있어서 제가 좀 그쪽하고 연락을 좀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 입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입혀준 의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 의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의는 완전한 의요 거룩한 의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를 간직하고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